아니 살 오는 거는 팔아요. 예, 살 오는 거 파셔야죠. 그 엠베입니다. 엠베. 나무는 4년생이고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 색이 좀 많이 났는 데는 많이 났고, 그죠? 4년생입니다. 이거 아까 지금 9월 한 언제쯤 단다 했죠? 25일 전으로 해봤다. 9월 25일 전으로요? 8월 25일. 8월 25일 다 된다며? 예. 8월 25일 전으로 해봤다. 잠깐만요. 오늘이 8월 25일 전으로 해봤다. 항상 그랬다 거는. 오늘이 지금 8월 13일인데요? 예. 한 이제 보름도 안 남은데? 항상 8월 25일 전으로 해봤다. 아, 그럼 9월 달 전에 무조건 다 땄네요. 아니 이게 지금 그러면 오늘이 8월 13일이거든요. 13일인데 8월 25일 같으면 한 열흘 조금 되시면 딴다 이 말씀이네요. 아, NBA 치고는 빨리 따는데요. 그렇다 그죠? 좀 늦겠지. 언제 기온차로 해가 좀 늦게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죠. 여기 이런 걸 좀 빨리 있겠네요. 작년에 이거 8월 22일에 땄어요? 아니, 요 밭은 그렇고 저 앞에 밭은 더 많이 걷거든요. NBA요? 예. 작년에 몇 킬로 상자에 팔았어요? 다 3킬로. 3킬로요? 작년에 얼마쯤 시세 나왔어요? 처음에 따면은 한 2만원 돈 가까이 나왔어요. 3킬로예요? 원래 지금 현재 캠벨하고 자욱이 시세가 좋더라고요. 예, 그렇대요. 보면. 예, 캠벨이 보니까 지금 2kg 상자가 거의 뭐 15,000원대 이상 나오더라고요. 야, 송이 좋습니다. 송이 전체적으로 고르네요. 이 밭에는 송이 좋아요. 송이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고릅니다. 지금 작년에 3kg짜리 한 몇 상자 나왔어요? 이 밭에요? 예. 우리 작년에 저쪽이 언제 뭐 그거 심어 나가지고 모종 심어 나가 요 반틈 나왔거든요. 아, 300평만 했어요? 예, 천 상자. 네? 천 상자 가까이 나왔어요. 오, 그래요? 상자 나왔어요. 300평이야? 예. 와, 300평 천 상자 같은 뭐 엄청난 건데. 알이 크잖아요, 알이 손으로. 그렇다 그죠? 왜냐면 고랑이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2m 뭐 이쪽 저쪽 되겠네. 2m 정도 되겠네요. 자로 재보질 않았는데. 예, 예. 네, 제 발로 재보면 되죠. 한 2m 밖에 안 되네요. 그 엠베이는 여기 보시다시피 위에 비가람 시설도 안 합니다. 비가람 시설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 NBA는 이거 잎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균병 이런 게 좀 그렇게 잘 안 해요.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 사모님 포도 농사 많이 짓죠? 세 개요. 그럼 새노트? 예. 1800평이네요. 요거 세 개 접히네요. 캠벨 좀. 그러면은 새노트하고 요 밑에도 있던데요? 요거 저 위에 캠벨 하나 하고 머리 요거 하고 저 앞에 머리 두 개. 그렇다 그죠? 아, 이게 가만 보니까 엠베이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시세가 알들이 전체적으로 송이들이 다 참하네요. 원래 저쪽 밭에가 먼저 땄어요? 수확할 때야? 예. 아, 약 작으니까 좀 더 빨리 딴다 그죠? 작년에 그래도 25일 날 전으로 해갔다. 우리 해마다 25일 전으로 해갔다. 이제 문제 읽는 건 따겠죠. 여기를 보니까 좀 색깔이 좀 많이 났는데도 있네요. 여기 엠베입니다. 마스카트 베. 예, 머리포도 맞죠? 마스카트 베리에이죠.
그 사장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 다진다입니까? 나무는 삽목이네요. 1m 한 2m 간게 심었네요. 예,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NBA는 8월 25일 날 나오면 빨리 나오는 겁니다. 예, 빨리 나와요. 보통 NBA 나오면 아무리 빨라도 9월 달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 제가 옛날 그 두산 농산에 근무할 때 우리 10만병 있을 때 이거 NBA 포도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때 80년대죠. 87년도, 88년도 때 시중에는 NBA 포도가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많이 줄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또 사인에 비하면은 농사 짓기 쉽잖아요. 이거 뭐 알 수 없게 할 필요도 없고. 농사 접으길래 캔들보다 이게 더 편해요. 캔벨은 또 잘 터져요, 비면. 캔벨보다 이게 캔벨은 지금 따잖아요. 지금 따는데 지금 딸 때 보면 비가 잘 오잖아요. 그러면 터진다니까요. 캔벨은 지금 터지는 게 없잖아요. 머리 포도기 처음에 저도 그때 옛날에 87년도 포도 농장 가서도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잘 익었을 때는. 근데 밭에서는 생나다 마다 따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생나다 마다 따내도 하루 이틀 숙성시켜서 먹으면 잘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야, 그래도 삶은 엽순 따죠? 예. 이야, 잘 해놓습니다. 엽수는 뭐 알뜰히 싹 다 따셨네. 요번에는 비, 아물다가 비가 갑자기 계속 내리 조금씩 내려놔 있길래. 네. 그렇죠. 그래도 이 포도농사 지어보기 그래도 재밌죠. 예. 이게 보면 열매가 이렇게 주릉주릉 달리고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복숭아보다는 이게 낫어요. 복숭아는 이걸 기쁘게 넘어. 그러니까 흐를 땐 흐르고 비쌀 땐 비싸도 포도는 어느 정도 꾸준하잖아요. 1도 외보면 이게 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서울에요? 예? 서울에. 네, 복숭아보다 이게 서울에요. 복숭아도 뭐 일 크게 없을 땐 없다 하지만 그래도 복숭아는 그것도 바쁠 때 열매 속게 해야 되죠. 이것도 열매 속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요. 그래도 알은 조금 따듬어줘야. 아, 그럼요. 그건 해야 되죠. 가만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 저 가줄은 원래 고라니가 와가 다 뜯어먹으래가지고. 어느 고라니가 왜 들어갔어요? 섬에 고라니 뭐 뜯어먹었어요? 순 나왔을 때? 순 나올 때 이제 그 열매 달리고 할지게. 그렇다 그죠. 아니 너무 아깝다 그죠. 그럼 원래같이 예를 들어서 600평에 작년 시세 잡아도 작년에 예를 들어서 2만원씩 받아서 300평에 2천만원 매출 나왔네. 처음에 그래도 300평에 1500원 나왔네요. 예예. 그럼 600평 잡으면 작년 기준 잡아도 3천만원 나왔네. 처음에는 한 2만원 돈 이래 해서 네. 차츰차츰 내려가니까 이제 또 사람들 막 따기 시작하고. 맞아. 가격이 좀 떨어지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열매를 조금만 적게 딸고 한 조금만 한 나무에 그러면은 한참 나올 때 있잖아요. 예, 예. 그때보다 빨리 따내보면 가격이 좀 더 잘 안 받겠습니까? 예, 그래 언제 뭐 따기 시작하면 그때 막 따야 되니까. 그렇죠. 농들 다 따내고 이럴 때는 예. 가격이 확 떨어지죠. 그래도 이게 농사 짓는 게 수월이니까 그죠. 한 600평에 그래도 뭐 한 3,500, 4,000 나오면 원래는 포도 안 나와요. 아니 원래가 비쌌으면 또 몰라요. 지금 포도가 많이 비싸요. 네, 많이 비싸요. 흑포도하고, 흑포도가 사실 이만 비싼 적이 없었어요. 흑포도가 2kg에 15,000원, 뭐, 소매는 2만원씩 이래봐요. 2kg입니다. 우리 처음에 내니까 18,000원 나왔대요. 그러니까요. 조금 늦게 내놔 있길래요. 그렇다고 뭐, 가격이 뭐, 이제 막 따내고 이러니까 막 흑포도지. 러시아 흑포도 그 공판장 얼마 나오던데요? 9,000원, 만원 나온다 카드. 만원. 서울에 비 때문에 해도 가격이 네. 확 떨어졌대요.
그래도 공판장이 2kg에 많게도 옛날 비하면 괜찮죠? 어제는 우리 거 한 15,000원 가까이 나왔던데. 2kg에 15,000원. 3kg. 3kg. 그리고 흑포도가 kg에 5,000원대 나와도 물론 물가는 올랐지만 그래도 나쁜 건 아닙니다. 흑포도가 kg에 5,000원대 나오면. 흑포도는 이게 심해요. 이게 너무 심하니까. 그렇죠. 사람은 농사 지어보니까 그래도 MBA가 괜찮죠. 흑포도보다. 네, MBA 괜찮아요. 내 송이 담으면 한 박스 한 박스 되니까. 그리고 이게 더 좀 무게가 나가니까 그죠. 원래도 다 3kg 상자로 합니까? 예, 우리는 박스 주문을 그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큰 송이는 한 송이에도 1kg 나가니까 그죠. 세 개 네 개 딱 맞춰가 그래다 말이야. 송이를 세 개 네 개 딱 맞춰가 한 박스에 그려단 거는 똑같지. 네. 너무 그 뭐 송이가 적은 것만 담으면 가격이 확 떨어졌으니까. 아. 세 개 네 개 딱 맞춰가. 세 송이 담는 것도 있고 네 송이 담는 것도 있고. 근데 세 송이는 그렇게 선호 안 해가지고 세 송이 네 송이 오래 맞춰가 그래. 그러니까 네 송이 위주로 많이 담는다 그죠? 네 송이 네 송이 3kg 그렇다면 막 한 송이 물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네. 기준 잡으면 한 800g, 한 800g 차야 되네. 700g 내송해 봐야 뭐 3kg가 안 되니까. 아, 저도 이거 MBA를 좋아합니다. MBA 이거 엄청 달잖아, 이거요. 머루포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예전에 이 밭에 지금 다른 게 있었네요. 캔벨. 그렇죠. 포도 이거 보니까. 여기 캔벨 비 내고 다시 캔벨을 새로 심었는데. 예. 캔벨이었던 자리는 캔벨이 안 돼가지고. 예. 잘 하셨네요. 이게 또 뭐 비가림도 안 해도 잘 되고, 그죠? 비가림 하는 것도 씻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맞아. 예, 비가림 씻은. 또 해놓으면 또 나중에 비닐을 또 가려야 되고요. 이러니까 또 그 속에 들어가면 또 더워요. 이거는 뭐 아무것도 먹고 마니까 그런 것도 없고 그죠. 여기 사장님 제가 그 전화번호 하고요 주소를 찍어 놓을게요. 아, 예. 여기 경산 암양인데요 택배는 안 하시고요 여기 직접 오시면 판매를 하신답니다. 작년에는 8월 22일부터 수확하시는데 원래는 뭐 따봐야 한답니다. 그래도 8월 한 25일 정도는 예상하는데 전화를 해보시고요. 제가 여기 따기 전에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예. 그러면 제가 그때 필요하시면 요 사물 오면 되잖아요. 사모님 더운데 수고하시고요. 아, 예. 예.